역사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25살이고요. 4학년으로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. 저는 중학생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. 그때 이 문제를 접하게 되어 너무나도 분노스러운 마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. 벌써 그 활동을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. 바뀐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? 우리가 10년 동안 외친 것은 진정한 사죄와 진심 어린 배상, 그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. 지금이 2024년도입니다.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죄 한마디 못할 망정, 인권, 자주, 평화의 의미가 담긴 이 소녀상을 보고 성매매 여성상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인간이 할 짓입니까? 역사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런 짐승 같은 짓에 힘들이면 화내기도 아까울 지경입니다. 일제강점기 시절에 자주권을 빼앗기고 외세에 굴복하며 살아갔던 그 역사를 잊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극우 세력이 아니라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불러도 모자랍니다. 집회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 또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. 정말 분노스럽고 화가 납니다.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욱더 침착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나다니는 시민분들은 소녀상을 지키고 싶은 자주권을 빼앗겼던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. 우리는 더 힘을 모아내고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. 이 친일 외국 세력들을 몰아내야 합니다. 공감하고 분노하는 시민분들이 계신다면 꼭 용기내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과 친일 세력들에게 꼭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. 소녀상 테러하는 짓거리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. 감사합니다.